네, 이번 순서 알바하고 취업하자입니다. 네, 똑똑한 아르바이트 잘 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는 분이시죠.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의 안수정 과장님이십니다. 어서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? 네, 최근에 그 취업을 하거나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업체에 지원을 했다가 현금 인출이 가능한 카드나 뭐 통장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아니,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카드를 제공한다고요? 그 좀 네. 이해가 안 되는데. 네,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? 네. 근데 이제 지원을 하면 갑자기 이제 뭐 급여를 제공한 데 필요하다 혹은 회사를 출입하는 출입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카드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뭐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체크카드, 뭐 통장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별 의심이 없이 혹은 의심은 했지만 만약에 거절하면 취업이 거절될까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. 사실 정상적인 업체에서 그런 어떤 정보를 요구할 때 필요한 것이 통장 사본, 표지 사본 정도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거절하고 아예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. 좀 너무 높은 급여를 제시를 해서 여기에 혹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많은 급여를 제시할까라는 것들을 좀 의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진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이 통장 사본이 아니라 통장, 진짜 통장을 그냥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? 이건 뭐에 쓰려고 받는 거죠? 그러니까 업체에서 나쁜 목적으로 네. 이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 그 떠도는 어떤 피해 사례들을 보면 통장 사본을 달라는 뿐만 아니라 통장 실물을 줘라, 아니면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카드,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까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. 네. 여기에 뭐 본인 신분증을 제공했다는 분들도 있고요. 근데 이런 경우는 문제는 이렇게 제공한 개인 정보가 뭐 전화금융 사기에 대포 통장으로 쓰인다던가 이렇게 2차적인 어떤 나쁜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네. 주의하시고 해당 정보들은 주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아, 네. 정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. 예전에 그 엑스트라 한다고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핸드폰을 다 걷어간 거예요. 안에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. 네. 그리고 핸드폰을 갖고 날른 그런 사건도 네. 있었는데 네. 아, 정말 아찔합니다. 여러분들 큰 피해가 없으셔야겠어요? 네. 네. 사실 그 계좌나 현금카드를 제공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또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아, 예. 이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에 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의 어떤 계좌라든가 현금카드 같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정보들은 주시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좀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그냥 아예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.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채용 정보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면 나중에 다 주고 나서 이상하다 하고 찾아보면 그 기업이 없는 기업이었어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처음부터 확인을 하셨다면 주의하실 수 있을 부분인데 나중에 확인을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. 또 그 일부 기업들은 정말로 출입카드를 체크카드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사내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실 때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은행하고 어떤 제휴관계가 성립이 돼서 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은행 등에 처음에 사전에 이런 이유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너희 은행과 그 기업이 그런 제휴관계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사전에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지원을 하시면서 뭐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성별하고 앞에 이제 생년월일과 성별까지 알 수 있는 숫자 있잖아요. 거기까지만 보여주시고 그 뒤는 날림 처리를 하셔서 확인 가능한 수준까지만 제공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. 네. 자,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예방을 하는 거겠지만 이미 그 피해를 좀 당했다고 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그 문제는 이렇게 막상 발생이 된 후에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거래 정지를 이제 피해 사실을 말해서 거래 정지를 시키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나 아니면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 연락을 하셔서 해당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그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미 양도를 한 행위에 대해서 또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탄원서라던가 아니면 반성문 같은 걸 제공을 해서 본인이
잘 몰라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하셔서 자신이 처벌받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또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.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자신의 카드를 그냥 남에게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건지는 처음 알았네요. 네. 참, 이 아르바이트 갖고 이렇게 또 장난치는 분들이 계시네요. 네. 예. 또 그 밖에 또 주의할 거 있나요? 또 다른 아르바이트도? 뭐 이제 처벌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처벌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겨울방학이라고 해서 이제 전단지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는데요. 전단지를 이렇게 배포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부착하거나 이제 포스터를 부착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 벌금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. 아.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던가 아니면 구류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. 또 성인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또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요즘 방학이잖아요. 많은 분들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힘들게 돈 벌고 계신데 이런데 좀 속지 않도록 충분히 좀 조사를 하시고 좀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구인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의 안수정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